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이네요. 예. 이제 막 이탈리아에서 돌아왔을 때, 거의 피난 왔을 때, 그때 잠깐 배우고 이탈리아 요리가 살살 땡길 때쯤에 또 모셔왔죠. 오늘 요리 뭡니까? 바로 그냥 누가 봐도 지금 요리이기 때문에 바로 먼저 빨리 소개해줘요. 배고파. 힌트가 제 옷에 있어요. 약간 이 느낌을 충분히 살리. 그래서 이거 일부러 입고 오신 거예요? 일부러 입고 왔어. 올리브, 일단 올리브야 이거는. 스파게티. 이미 다 나왔어. 깐마늘. 우리나라 국내산 깐마늘이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알리오 올리오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우리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파스타 중에 하나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파스타고 알리오 올리오 준비했습니다. 아, 근데 사실 저도 알리오 올리오를 혼자서 많이 해먹거든요. 어, 그래? 저는 라면보다 파스타를 더 많이 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. 자, 근데 저희가 두 명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분 더 있습니다. 저렇게 이상하게 앉아계시는 저희 그냥 그런 거 나오는 거야? 이탈리아 도슨트 있잖아요. 뭡니까? 여행 도슨트요. 아, 본인이 미는 그 있어요. 여행 도슨트라는 그 대명사를 미고 계시는데 저희가 남자들끼리 칙칙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알리오 올리오 파티에 괜히 한번 초대해봤습니다. 아, 근데 이 제가 재료 부탁을 좀 몇 가지를 부탁을 드렸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. 아, 또 있어? 왜 맨날 아쉽대? 가장 아쉬운 거는 올리브오일. 이 원산지가 스페인이라는 거. 아,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대체코 가져왔습니다. 대체코. 먼지는 좀 있지만 이거 닦아서 일단은 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저는 그럼 또 저번처럼 또 살짝 빠져 있을게요. 어차피 저는 이제 요리하는데 방해밖에 안 되거든요. 빠져서 또 따라다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요리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? 아, 손 씻기라고 저번에 얘기하셨죠? 그렇죠, 손 씻기죠. 네. 손 씻기는 기본입니다. 손은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야 돼요.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. 그리고 또 요리할 때는 잠깐 요 반지를 조금 빼놓겠습니다. 결혼 반지인가요? 네, 결혼 반지입니다. 아, 여보, 보고 있지? 자, 가장 중요한 재료죠, 깐마늘. 요걸 이제 좀 씻어야 되는데 요즘 편의점이 좋더라고요. 대형마트 안 가도 됩니다. 아, 편의점 다 있어요. 일단은 물을 올리고 이제 면을 좀 삶으면서 이런 거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늘 약간 좀 오래된 마늘 같은데요, 상태가? 이게 네. 편의점 마늘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신선도가 또 유지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이탈리아도 이탈리아산 마늘이 있잖아요. 이탈리아산 마늘 vs 한국 의성 마늘. 한국 마늘이지. 아, 그건 한국 마늘 손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이유가 뭐죠? 뭐 좀 다른가요? 아, 근데 이탈리아 마늘도 큰 건 또 엄청 큰데. 근데 이탈리아 마늘은 껍질이 되게 안 까지지 않아? 그리고 마늘을 되게 조금씩 팔아요. 그러니까 3개, 4개 이렇게만 팔아서 약간 직성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늘을 막 먹는 사람들이 남쪽 지방 사람들만 마늘을 먹거든요. 어, 왜죠? 원래 이탈리아가 남북 간의 지역적인 특색이 서로 너무 많이 다르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평생 마늘 한번 안 먹어보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. 아, 이탈리아 음식 중에 힘들었던 게 있을까요? 아, 전 다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특히나 그 엔초비. 전 엔초비 겁내 좋아합니다, 진짜. 그 피오리디 주가라고,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피오리디 주가 프리띠죠. 프리띠가 튀김인데 그 호박 꽃잎 안에다가 모짜렐라 넣고 엔초비를 넣고 감싸서 튀겨내는 건데 끝납니다. 나중에 만약에 이탈리아 가셔서 로마에 갔으면 피오리디 주가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게 개수가 만약에 뭐 1인분을 시켰는데 뭐 6유로에 4조각이 나와. 근데 갔는데 우리가 5명인 거야. 그럴 때 있잖아. 그럼 당황하지 말고 그 서버한테 우리 5명이니까 5조각 줘라고 하면 줘요. 이탈리아 식당이 가장 좋은 게 약간 유두리가 있어. 그렇게 추가를 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좀 유두리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억하시라고요. 근데 마늘 너무 많은 거 같아. 어? 마늘 이거 3명이 먹는데 얼마 안 되지? 아니, 나 이렇게 우선 다시 파시는 거예요? 이렇게 막 손질하셔가지고 면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? 아, 이제 물이 끓죠? 자, 그러면 면을 제가 잠깐만요. 면 양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좋아. 갑자기? 뭐 하시는 거죠, 지금? 냄새 맡아봤어요. 면 냄새를 오랜만에 맡아봐서. 아니, 콧구멍이 닿던데요? 신성한 의식 같은 겁니다. 이 뭔 개소! 소금 넣었어요? 보조, 소금 좀 넣어주실래요? 나 보조요? 보조 잠깐만 주세요. 뭐 하시는 거죠? 소금을 젓고 있어요. 자동으로 섞일 겁니다. 자, 이제 빠져주세요. 네? 네, 저로 가주세요. 야, 빨리 너 빨리 먹게! 잠깐만! 와... 3인! 얼마? 아, 이 정도 먹어야지. 이 정도 먹어야 돼요. 근데 이게 냄비가 조금 작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. 아, 괜찮아요. 제가 3인 끓여봤습니다, 거기다가. 아, 그래요? 네. 좀 겨우 되긴 해요. 아, 죄송한데 저기 도슨트님. 네? 손 씻으셨어요? 어, 지금 방금 씻었잖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인정. 저 손 대면 큰일 나요. 분위기 이상해집니다. 자, 불을 섬세하게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. 오, 올리브를 좀 넣고 올리브
이건 좀 약하니까 이제 마늘을 넣고 다진 마늘을 넣을 겁니다. 마늘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? 나 6인분 집에서 끓여도 그거 마늘이 잠깐만. 아 좋아 좋아. 아니 잠깐만.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이 아무리 많아도 다 먹어. 어떻게든 먹잖아. 잠시만요. 그렇게 어? 많이 이거 너무 많아? 아니 마늘에 뭐... 비하면 너무 조금. 너무 많아? 너무 매운 거? 아니 전 매운 거 엄청 좋아합니다. 근데 다만 너무 많이 주시길래 무슨 챌린지 같은 거 하는 줄 알았어요. 아 근데 마늘이 맛있겠다. 아 다진 마늘 넣었구나. 다진 마늘 넣었죠. 네네. 여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. 이게 면의 삶기 정도.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저는 알단테요. 알단테 그때도 알단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. 아, 사장님 저희 물이 끓습니다. 예. 자 이제 면을 넣어야겠죠. 그 면 삶기 정도는 어느 정도로 갑니까? 안단테로 갑니까? 안단테는 저기 음악 영화 안단테. 그때 나 제가 안단테라고 해가지고 한번 까였습니다. 아 맞아. 네. 그때 한번 그런데도 알단테라고 이야기하네요. 알단테. 알덴테. 알덴테. 오 맛있겠다. 너무 딱딱해요. 뭐야? 야, 손은 왜 씻었어 그렇게 할 거면? 뭐가 문제죠?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. 셰프님 따라가야죠. 네. 네. 와 맨을 제대로다. 자 불을 확실하게 봐야 돼요.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? 불입니다. 불을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약불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. 네. 이게 또 너무 타면 안 되니까 면수로 이제 간 조절을 했었거든요. 불 끈 다음에 최대한 이 기름과 물과 많은 것들이 섞이게. 이게 항상 제가 1인분 정도 할 때는 이게 또 되게 멋있게 잘 됐는데 지금 너무 무거워요. 이게 핵심이야. 이게 이 불 끄고 치대는 게 알리올리오 핵심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지금 페페론치노가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. 좀 더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. 자 준비가 됐습니다. 어 냄새 너무 좋은데? 그러면 야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살롯데. 네, 살롯데. 살롯데. 너가 먼저 먹어봐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좋아. 이렇게 많은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? 말이 너무 많다. 아, 그리고 포크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젓가락으로 먹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뭔가 이탈리아 시계절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. 국수처럼 먹자. 후루룩 소리 날 수밖에 없다고. 야 이거 튀는 거 진짜 맛있어. 좀 더 짜도 될 것 같아. 이것도 넣었어요? 이것도? 아니 왜 자꾸 뭘 더 첨가해 다들? 아니야 태연아 맛있어. 수업 끝나고 요거 집에 와서 해서 먹을 때 참 좋았지. 야. 이거 진짜 맛있어. 누나, 저기 셰프님의 요리를 자꾸 진짜 맛있어. 진짜 먹어봐. 그래 오일리함이 좀 부족하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데. 야 훨씬 낫지. 훨씬 낫지. 마늘 향이 좀 더 살아난 느낌 나네. 이건 뭐죠? 아 이게 뭐냐면요. 체리 페퍼를 사왔습니다. 통조림. 괜찮습니다. 자 이제 저희가 열심히 먹고 있고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. 심지어 다 드셨네. 여기는 지금 너무 배고파. 이거 거의 2인분 드렸거든요 저희가. 그러니까 오늘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본인이 셰프님께서 스스로 좀 못받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거 한번 정리하고 딱 해주시고 한 번 더 가시죠 다음에. 알겠습니다. 일단 저는 뭐 제가 했던 모든 요리를 항상 먹을 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. 그게 제가 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. 이번이 알리올리오도 조금 불만족스럽긴 해요. 오일리하지 않았다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로 마늘 양이 예상보다 많았다. 다음에는 아마트리치아나. 어?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파스타가 아마트리치아나였어요. 그러면 그만큼 많이 해드셨겠네요. 그만큼 많이 해먹었죠. 다음에는 구독자분 모셔놓고 제 요리를 또 한번 대접하고 싶네요. 죄송한데 이건 제 채널에 나가는 건데. 아 그렇습니다. 아. 나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고 있어요. 이거 같이 해가지고 이탈리아에 대한 이모저모. 네. 더 나아가서 유럽, 더 나아가서 세계, 더 나아가서 우주까지. 우주까지. 네. 한마디 하시죠. 오늘 게스트.
아, 너무 배고파가지고 다 먹기는 했는데 나는 정말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. 그거 아세요? 시장이 반찬이다란 말? 알죠 알죠, 시장이 반찬. 네,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, 시장 덕에. 자, 그럼 저희 다음에 아마트리치안의 편에서 다시 모시겠습니다. 다음에는 빨간색을 입고 오시겠네요? 요리 컨셉에 맞춰서. 네. 전 그런 걸 좋아해요. 모든 걸 컨셉에 맞춰서 준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트리치안을 기대하세요. 오케이, 기대하겠습니다. 아.